이번엔 경북 군위로 갑니다. 경상도 사투리는 일반적으로 억양이 세고 말이 짧은데 산지가 많은 지형 특성 때문이라고 합니다. 예쁜 벽화가 그려져 있는 농촌. 아, 여기 그림도 있네. 여기 그림이 왜 그려 있어요? 이곳에서는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까요? 여기 신기한 거 진짜 많네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동네가 참 조용하는데 여기서 뭐 하시는 게요? 안녕하세요. 이거 뭔데요? 이거 두부야. 하는 거예요. 두부인데 조피요. 조피라고 해요? 조피요. 조피요. 네. 경상도 방언으로 두부를 조피 또는 조포라 합니다. 오세 저기 두부라까지 옛날에는 다 조피. 조피 사러 간다. 조피 사러 간다. 조피 하러 간다 이렇게. 이렇게요. 이 마을에서는 지금도 종종 콩을 직접 갈아 두부를 이렇게 만든다죠. 그런데 여기 따뜻하네. 드시네. 발 춘수가 이제 거지 끝났고 동민들이 한 모여가지고 이제 뭐 저임 당근 먹고 이 두부도 해가지고 먹고 막걸리도 담아가지고 한 잔씩 하고 그래가 놀라고 올라가는 거. 이거 네. 구름 같은 거 봐라. 우와. 좋지. 예쁘네. 네. 와, 이런 일도 해보네. 이거 한 게 돼 있어야 돼. 니 출세했다. 바라니 니 출세했다. 이런 것도 해보고. 순하고 담백한 손두부. 한국인이라면 따로 설명이 필요 없죠. 야, 버린다. 이거 하는 거. 이거 뭔데? 술. 막걸리. 두부엔 막걸리가 제격. 발효 시간 줄어들게 고두밥을 지었습니다. 밥인데 뭐. 맛있지? 쌀이 참 맛있네. 이 경상도 사람 다 됐다. 왜 경상도 사람 다 됐어요? 쌀이라 카이. 쌀은 아마 표준어인 것 같고 쌀은 경상도 우리말이잖아요. 그렇게. 근데 쌀이라고 하네요. 경상도 사람이니까요. 아, 파란이는 그러면 쌀이라고 발음이 되는 거예요? 네. 쌀. 쌀인데? 쌀. 쌀. 찐 고두밥은 먼저 얇게 식혀줍니다. 마을에서 막걸리를 가장 맛있게 담그기로 소문난 최순득 할머니. 파란이, 야, 할매 같아, 아줌매 같아. 할매. 이게 죽어. 그러면 밥도 못 얻으면 어디 댕김에? 여기서 먹고 있네. 밥 거기 한 아줌마를 가던 돈 그렇게 해야 되지. 언니를 가던 돼야지. 어디 할매고 그래. 눈치가 없네, 눈치. 사람 눈치가 있었어야 되는데. 너 살아다가 저거 할매 감시. 오늘 파란 씨 살짝 걱정됩니다. 파란이, 요거 밀이거든. 네. 밀로 이래 해가 갈아가지고 요래 맹그러니까 요래 놔두면 요 안에 보아이 뜨거든. 보아이 내주는 대로 뜨면 고구려 가지고 바짝 말려가 요래 해가지고 이게 누르기 누르기야. 아... 알았지? 아니요. 막걸리 할 때 술이야. 아니 어느 정도 이해했어요. 전통 하더라도 못 알아들을 정도. 식힌 고두밥에 누룩을 골고루 섞어 항아리 안에 넣고 발효가 잘 되도록 효모도 넣어줍니다. 많이 배웠지? 거기에 물을 붓고 담요로 잘 덮은 뒤 따뜻한 방 안에 사나흘 숙성시키면 막걸리가 완성되죠. 후마시로 농사지을 때 일꾼들의 땀과 갈증을 씻어주고 힘을 돋워 주었던 게 바로 이 술이었답니다. 농사 일에 쓰는 술이라 하여 농주라고도 하죠.
시집 온 며느리들은 제일 먼저 술 담그는 법부터 배웠다니 이 마을 어르신들의 막걸리 사랑 알만하죠? 이라고 덥다고 애 못 닦았네 동당이. 막걸리와 두부김치는 환상의 궁합. 아 맛있네요. 이제 어휴 잘 먹는다. 어이구 바른 간장에다가 찍어서 먹어봤지만 이렇게 먹는 게 처음이에요. 처음이래. 아이고 어이구 밥 먹어. 많이 드세요. 나누는 음식 위에 훈훈하게 정이 쌓입니다. 그래서 이 겨울 따뜻합니다. 어서 와요. 여기 충청도요. 맑고 릴락스한 그래 뭐 어때 괜찮아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소리도 있잖아. 젊어서는 두대교. 내 말 알아들었나? 듣고 있어요. 안 닮았어. 탈분 있게 찾아왔다고 내가. 서산은 오 그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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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워. 시도 안 오면 잘 먹게 싸가가지고 설탕 넣어야 된다. 이렇게 앞에 시 빼고. 아 이거 가져가려면 시 빼고 설탕 넣어야 돼요? 아 뭐 그래 가가지고 1대1로 들어가야 돼. 네. 1대1로? 아 뭐 아이고 달다야. 아들 맛도 맛 좋다.